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사람 가지고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치가 좋아진 그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 한번 날아볼게요. 아직 나르는 기능 보신 적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3D 운전교실 제작자만 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할 때 날아가는 건데요. 사람은 일단 내리고요. 자, 평소에는 이게 점프 버튼만 있죠? 점프. 그런데 점프 위에 F 버튼이 있습니다. F 버튼이 이제 플라이. 플라이의 약자, 아니 첫자. F로 했는데요. 오! 자, 과연 이 호수공원을 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저기 햇살까지도 날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 호수공원 날기 전에 아파트 옥상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내가 과연 날수 있을까? 나는 처음에 태어날 때 날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좋았어. 날아보자. 달려! 점프! 플라이! 우후! 엄청 빨러. 우와. 여기가 바로 옥상이군. 플라이를 다시 한번 누르면 떨어집니다. 자, 저기까지도 점프 플라이! 잠깐만. 박았다, 벽에. 자, 여기 엄청, 왜 이렇게 밝어? 옥상. 자, 달려가다가, 점프 플라이! 내리고, 달려가다가, 점프 플라이! 내리고, 와! 잘못 내렸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 벽을 한번 날라가 보신 적 없으시죠? 플라이. 자, 그렇다면은 호수공원 한번 가볼게요. 오, 호수공원 멀리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점프 플라이. 와, 태양 봐. 자, 가볼게요. 짜잔. 이야, 이 벚꽃나무 사이에, 벚꽃나무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자, 여기 숨어 있으면 완전 투명인간이야. 숨바꼭질 할때 나르는 기능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날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 우와. 우와. 완전 벚꽃인간이야. 우와. 자. 더울 때는, 여러분이 많이 날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은, 이렇게 분수대에 가서, 시원하다. 역시 더울 때는 분수대가 최고야! 역시 샤워는 분수대 샤워! 딱 이러고. 자, 저기 있잖아요. 햇빛. 햇빛,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게 제가 호수공원 렉 걸릴까봐 가까이 가야지만 호수공원이 보이게 해놨는데, 이럴 때 또, 보이네요. 자, 플라이. 플라이도 여기 왼쪽 버튼을 두번 빨리 누르면 더 빨라져요. 이게 느린 거. 더 빠른 거. 자, 그럼 자동차 사이를 한번 날아볼게요. 오, 기차. 기차. 모노레일. 야, 모노레일보다 빠른가 못안 빠른가? 자, 아파트, 버스, 시내버스 왔다. 시내버스야!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하하하, 나는 어디든지 갈수 있다. 자, 시내버스 타는 게 질린다. 점프해서 날라! 우후, 나는 마음껏 날수 있다. 우후, 자, 착지, 차그작.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 부가티. 자, 부가티를 가질래? 아니면 너에게 날수 있는 초능력을 줄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날수 있는 초능력을 받겠습니다. 유후! 비행기 잡으러 가볼까? 비행기 간다, 저기. 비행기. 비행기. 오, 비행기 너무 빨라. 야, 비행기보다 느리잖아. 여러분, 비행기 너무 빨라요. 비행기가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나르는 기능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